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차를 좀 깨끗하게 관리해 보려고 어디론가 이동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차를 운행하신 분들이라면 광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흠집이나 이런 걸 제거하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는 광택인데, 그런 광택 중에서도 막광택이라고, 왜 이름만 들어도 엄청 싸구려틱하죠? 그 광택을 내려고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 차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쪽에서 상품화 작업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차를 보러 왔을 때 와, 이 차 정말 깨끗하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광택이라고 하면 어떤 흠집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밀어가지고 그 도장면 고유의 색깔을 올려주고 도장면 자체에 가지고 있는 광택 이런 것들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인데, 막광택은 흠집을 눈으로 이렇게 쓱 볼 때 이거 정말 깨끗하다 이렇게 느끼게 약간 눈속임하고 약간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왜 막광택을 냈느냐,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를 가져오자마자 이런 걸 샀어요. 전동 드릴에 끼워서 광택을 내주는 기계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샀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본네트를 살짝 문대봤는데 기스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아예 시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이건 포기하고 랩핑을 할까 했어요. 랩핑. 다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귀가 솔깃할 만한 콘텐츠라서 랩핑을 할까 했는데, 랩핑도 중국산 싸구려 재질 같은 경우는 그 본드가 도장면에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랩핑도 포기하고, 기름 넣을 때마다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자동 세차를 그냥 집어넣어서 먼지만 계속 닦아주는 그런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중고차를 하시는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광택을 한번 내려고 합니다. 금액도 저희가 광택을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차를 받을 때도 그랬는데, 남해도색 돼 있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문짝도 그렇고, 남해도색 돼 있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광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껴져 있는데, 이런 데도 그렇고. 근데 웬만해서는 광택하고, 이렇게 돌멩이 튀어가지고, 그런 데는 후터치로 다 해주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진짜 중고차 매장에 이제 당장 나가도 될 정도로 이제 상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는 난 없잔 아니지만 그 상품화 작업을 이제 마친 거죠. 이제 겉에는 마쳤고, 이제 실내 세차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기능 검사 이런 증을 받으면 이제 중고차 상품으로서 이제 준비가 다 마친다고 보면 돼요. 나는 그냥 어차피 탈 거니까 그냥 광택 한번 싹 내가지고 하려다가 저렴한 가격에, 업자 가격에 그냥 한번 광택을 낸 거고,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그래도 아무리 막광택이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자동 세차만 들어가지 말고 손 세차하면서 왁스 매겨주면 꽤 오래 간다고 하니까, 손 세차를 한 달에 한 번씩 셀프 세차 안 하고 이렇게 손 세차 맡기는 것처럼, 이런 검정색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관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비용은 10만원 초반이 들었는데,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한 8만원 정도 하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지인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그냥 광택을 한번 매기는 것도 깨끗하게 차를 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길거리 도색 같은 걸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깨끗하고, 나머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중고차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고 타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혹시라도 원래 이 광택을 내지 않고 랩핑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랩핑을 한번 하면 오히려 다음번에 또 새로운 기분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은 때를 베낀 구름이를 타고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